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신상 공개된 남성 26살 김내아인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지난달 25일에 이 신상 공개된 김내아라는 26살 남성이 네. 자신이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던 중에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에 여성이 안 되겠으니까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이 김내아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격분해서 피해 여성을 살인하고 그 네. 어머니까지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 강력범죄 피의자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네. 실물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엔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 직후에 그러니까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법에 최근 사진, 그러니까 특히 이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하는 구속되었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기 전에는 공개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 지금 현재 특정 중요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달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네. 이 법에 따라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고 강제로 공개하는 첫 사례가 된 겁니다. 김내아는 머그샷 공개 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어쨌든 공개가 됐다는 것은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네.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이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예. 네. 자, 이별을 통보했다고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평소에도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되게 비슷한 맥락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별 통보 이후에 살인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네. 집착적인 성향 그리고 그 안에 폭력이 계속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착, 뭐 스토킹, 그리고 통제,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 요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던 중에 폭력 성향까지 보이다가 끝끝내 살인하는. 그래서 요즘 세대 안전이별 이런 말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 네네. 사건도 그것들과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김내아는 지금 살인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게 이제 두 사건이 경합됐다고 하는데 두 사건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경합범이 무거운 범죄가 만약에 사형이나 무기면 그대로 유기징역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2분의 1 이상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무기징역이 된다고 하면 무기징역 정도 그리고 아니면 유기징역 25년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한 명 살인한 것으로 사형을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범죄가 극악하다는 면에서 무기징역도 가능하겠지만 무기징역이 좀 낮아진다고 해도 25년 이상의 중대한 유기징역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